안녕하세요. 제로키니 황재한 트레이너입니다. 여성분들이 예쁜 힙을 갖기 위해 하체 운동을 하듯 남성분들도 누구나 넓고 멋진 어깨를 갖기 위해 어깨 운동을 합니다. 오늘은 이 멋진 어깨를 갖기 위한 어깨 운동을 알려드릴 텐데요. 어깨가 넓으면 어떤 옷을 입어도 핏이 예쁘고 비율도 좋아 보이는 만큼 어깨 운동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깨를 넓히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깨의 근육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어깨는 삼각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섬유는 전면 삼각근, 측면 삼각근, 후면 삼각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근육은 서로 다른 어깨의 움직임을 돕는데요. 전면 삼각근은 팔을 앞으로 올릴 때 사용되며 대부분의 밀어내는 동작에 개입됩니다. 사람은 팔을 앞으로 들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삼각근의 세 부분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삼각근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 삼각근은 팔을 옆으로 올릴 때 작용하며 어깨의 넓이와 볼륨을 결정합니다. 여성도 둥근 어깨를 각진 어깨로 만들고 싶다면 측면근 운동이 필요합니다. 후면 삼각근은 팔을 뒤로 벌릴 때 사용되며 전면 삼각근과는 반대로 당기는 동작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뒤로 미는 활동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가 낮으나 후면근이 발달해야 굽어진 어깨가 펴지면서 더욱 안정된 골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깨 근육을 키우는 본 운동에 들어가기 전 어깨 부상 예방을 위한 맨몸 워밍업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 플랭크 숄더 탭입니다. 하이 플랭크 자세를 만든 후 한 손씩 천천히 떼며 체중을 한 손씩 실었다가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플랭크 투 푸시업입니다. 플랭크 투 푸시업은 한쪽 팔을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이지만 3두 2두의 협력작용을 이끌어내 본 운동 전 어깨 안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팔꿈치를 어깨와 일직선으로 떨어지게 두고 손은 살짝 앞으로 모은 상태로 복부에 힘을 주며 버텨줍니다. 그 후 한 팔씩 어깨와 수직으로 밀면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 줍니다. 어깨 관절이 안정되고 충분히 활성화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어깨를 넓어 보이게 만드는 운동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덤벨 벤트 오버 와이 레이즈입니다. 벤트 오버 와이 레이즈 동작은 어깨뿐만 아니라 하부 승모근을 발달시킬 수 있는 동작입니다. 어깨가 넓어 보이기 위해서는 어깨 근육과 더불어 등 근육을 함께 발달시키면 어깨가 넓어 보이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부 승모근은 어깨를 내려주어 안정화시킬 수 있고 운동 중 상부 승모근의 개입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운동 중 하부 승모근 부위의 운동을 제일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뱉으며 양손으로 Y를 그린다는 느낌으로 덤벨을 들어 올립니다. 그 후 천천히 숨을 마시면서 원 위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덤벨 프론트 레이즈입니다. 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상체는 바르게 펴주시고 팔꿈치를 어깨 쪽으로 바르게 올리며 숨을 내뱉어줍니다. 다시 원위치로 갈 때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에 힘을 주며 천천히 내려줍니다. 세 번째는 덤벨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측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승모근에 최대한 힘을 뺀 뒤 덤벨을 어깨 높이까지만 옆으로 들어 올리며 숨을 내뱉습니다. 천천히 차렷 자세로 돌아가며 숨을 들이마십니다. 네 번째는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입니다. 후면 삼각근을 타겟으로 하는 동작입니다. 후면은 전면과 측면에 비해 근육이 작고 평소에도 잘 쓰지 않아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모근 개입이 크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어깨, 팔꿈치, 손목은 같은 선상에 있도록 하고 덤벨을 양옆으로 밀듯이 어깨를 옆으로 올려줍니다. 올릴 때 숨은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다섯 번째는 푸시업입니다. 손의 너비는 어깨 너비보다 약간 넓게 잡아주시고 어깨 근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선 체중을 어깨 쪽으로 실으며 푸시업을 해줍니다. 내려갈 때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깨를 멀리 떨어지게 한 상태로 내려갔다 올라오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숨을 내쉽니다. 여섯 번째는 라잉 델토이드 호리존탈 어브덕션입니다. 후면삼각근 발달 운동입니다. 동작은 누워서 주먹을 쥐고 팔을 어깨 옆으로 쭉 뻗어줍니다. 주먹으로 바닥을 누르며 후면삼각근에 힘을 주며 상체를 띄워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도 슬라이드 보드를 이용하며 가동 범위가 늘어나서 더 효과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올라올 때 숨을 내쉬고 내려갈 때는 숨을 들이마십니다. 무엇보다 어깨 넓어지는 운동에는 이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어깨 넓어지는 운동을 통해서 어깨 깡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